오케이, 자 사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노트 네. 이제 앞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한 장씩 하면 돼요. 한 면에 한, 네. 한 명씩 하시면 돼요. 이끼 마쇼, 이끼 마쇼. Let's go, let's go, let's go. 우리도 여기다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 네, 이거 하고 나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지. RM. Let's go. This is RM. 여기 또 각자? 예. 아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거는 형만 하시면 됩니다. 고정 특기니. 맨 앞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오 사인 신경 많이 쓴다? 아 신경 써야지. 자 이 펜이 이제 예, 예. 굿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형, 들었는데 안에 BTS가 있어요. 나무가 좀 풍성한데요? 아, 풍성해야지. 근데 이게 BTS가 있는데 이게 나 이거 학생 때 샀으면 환장했을 것 같다. 엄청 빨리 떨어져. 학생 때? 이게 보라색깔 애들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덩이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굿즈 모으는 문구, 사, 이런 문구 어. 컬렉터들이 자. 있었지. 오 여기 BTS 들어가 있네. 어 BTS 들어가 있어. 진짜 학생 때 샀으면 환장했을 것 같아 진짜. 예, 사인하면 되냐? 야 이거 나라도 갖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겉에 이거 네 그럼 제가 아, 요청해서 아, 형한테 사인. 꼭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야 형. 여기 사인 혼자만 하는 거래요? 어 혼자만. 어 펜 쓸 때 약간 느낌 좋다. 그래. 이거 넣, 이게 넣으면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 아니야 이거 한 장씩 이렇게. 아, 야, 야, 이거 넣, 야, 이거 넣는 것 같지? 야 안 되겠다 이거. 자 여러분 우리 또 사인하는 그 실력 좀 한번 보여주죠. 기억으로 나가듯 저희가 또 사인 전문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사인을 회사에서 많이 이러거든요. 옆.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인만 한 진짜 좋게 한 100만 장은 될 것 같아. 100만 장이 뭐야? 100만 장이 뭐야? 한 240 100만 장 정도면 되지 않을까? 100만 장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장이야. 뭐 약간 오버를 하자면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도 몇 십만 장은 하지 않았을까요? 체감, 체감상 한 10만에서 20만 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옛날 형, 옛날 시절에 막 하루에 막 5천 장씩 사인하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걸 뭐 하루 그걸 매일 한 건 아니잖아. 그 이틀 동안 했었잖아. 근데 이틀간에 하면 몇 장이에요? 만 장이죠. 그럼 만 장. 우리 앨범 몇 번 냈어? 한 9번 냈지. 우리 어떻게 9번 냈어요? 1번, 1번까지 합쳐서. 몇 십만 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나 10만에서 20만 사이. 20만 정도, 20만 정도? 한 난 한 60. 나도 많이 잡아서 아니야, 10만 장 정도도 돼. 많이 잡아서 20만 장일 것 같은데. 아, 형, 형 이거 안에 아 넣는 거 아니에요? 남준아, 네? 네 포토카드. 와우. 포토카드가 있어? 저거 어디 친 거야? 됐다, 나 사인 다 했어요. 기억은 오나가. 아 이게 개인은 포토카드로 들어가 있네. 포토카드 어디 있지? Yes sir. 여기 있어요? 아니 정국이 거잖아, 그지? 응. 잠자도 흐리네 뭐다 기억은 오나가네 기억은 오크모. 야 그걸 요즘 많이 불러가지고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그게. 잠자도 흐리네 뭐다 기억은 오나가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정체이구나. 은근 잘 안 들어가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어. 어? 찢어졌다. 아, 아 형. 형 그 그냥 펜 도 지금 색깔이 두 개예요. 형님 올려둔 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완전. 형님 펜 컬렉션 두 개예요. 저희 사인 다 있습니다. 이쁜디? 나 아직 다 안 했는데. 아 사인 다 안 했어? 미안해. 자 이거 넣는 것까지 해. 자 시간 있으면. 아니 자 직접 넣어야 또 의미가 있지. 그렇지. 자 근데... 이거 중간에 찢어진 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여러분들. 리미티드가 아니라 찐미티드 아닌가요? 아니 찢어진 걸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포장을 한단 말이야. 역시 대단하다. 우리의 아니야. 추억이 담겨 있는 찢김이라고 꽂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들 가운데다가 있네. 나 지금 의향이 없구나. 그럼 어디다 해? 나 아미분들이 나 그럼 어디 사이드 거 생각해. 어 형님들 아까 사이드 스텝을 좀 발랐을 때. 사이드 브레이드 에이, 블루 사이드 아니야. 블루 사이드 블루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오 야 아 요즘 이렇게 되는구나. 예 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앨범이고 오. 저 예전에 많았잖아 저런 거 2CD로 이거 LP가 이렇잖아요. LP 오래된 LP 비트. 야 피땀 눈물 한자로 쓰니까 좀 간지나는데? 어? 딴 눈물 한자로 쓰니까 좀 멋있는데? 지하세 남이다 안 들어가는데? 그냥 형 이거 이렇게 세워놓고 넣은 게 더 우리가 벌써 베스트 앨범을 낼 나이가 되었다니. 아 난 정국이 사인 안 했다길래 지금 놓고 있는데 그냥? 나도 그냥 하려고. 그냥 그럼 한번 해볼까? 너의 또 직접 넣은 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 바깥쪽? 어, 내가 제일 먼저 끊는데 그러면 내가 넣기도 하고 사인도 다 하고. 대단한데? 오케이, 2등이다, 2등. 뭐든지 1등이 최고지. 자, 누가 2등일까? 2등! 피니쉬! 이게 뭐라고 잠깐 조급해졌다. 아니, 이거에 순위까지 어, 매겨? 재민씨, 자, 3등 가나요? 3등 렛츠고! 오, 채용이 형 도와준다고. 사실 자기 건 줄 알고 집었는데 그냥 일단 도와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 뭐야, 이거 CD 케이스 박살난 게? 어, 리미티드. 박살난 CD 케이스 리미티드 에디션. 어,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와, 박살난 저... 거 리미티드, 찢어진 거 리미티드. 형 앞에다가 한마디 써줘요. 축하드린다고. 박살! 짠짜도니. 몇 장이야? 10장이야? 10장이네. 와, 이거 몇 번 넣다 보니까 지금 완전 거의 기계처럼. 고수 됐어, 고수. 자, 마지막은 와, 너가 넣어서 의미가 있지. 펜이 너무 레전드인데. 오케이. 렌세 투노 펜.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제요. 태용이 형. 태용이가 마지막 한 판을 딱 넣으면 끝입니다. 이 신기한 형. 로또 번호 뽑는 사람 같냐? 다음 번호는. 자, 자, 이분은 당첨자. 당첨되면 뭐가 있나요? 글씨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세 글자를 더 받아보실 수 있는. 끝! 끝!